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제가 직접 끓인 김치찌개를 가지고 그냥 저 단순히 이렇게 먹거든요. 저번에 먹다 남은 고추참치, 김, 자취생들은 어떻게 밥을 먹는지 그냥 간단히 밥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용기가 막... 잠깐만. 이 보글보글 소리 들리세요? 자. 으아. 이야, 찌개는 역시 뚝배기에다가 먹어야죠. 뭐지, 무슨 역할? 산실형 효과, 산실형? 증기 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참치김치찌개예요. 제가 끓인 거고요. 제가 김치찌개는 진짜 잘 끓이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가 찌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 그럼 김치찌개 하나 먹기 전에, 아,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국물이, 이게 제가 김치국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국물이, 와 진짜 이건 김치찌개는 솔직히 김치국물 잘 들어가고 김치가 맛있으면 그냥 되거든요. 저 여기다 조미료 하나도 안 넣었어요. 김치국물, 마늘, 참치국물, 참치기름 요렇게. 완전 맛있어.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저염으로 먹어야 되는데 몰라, 그냥 먹을 거야. 완전 소주 안주인데. 자, 김을 여기다 놓고. 집밥 먹방입니다. 오늘 집밥. 그냥 제가 평소에 먹는 거. 진짜 국물이 내가 끓였지만 너무 맛있어. 국물이 너무 칼칼해. 제가 먹던 김치가 국물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넣어서 끓였거든요. 자, 두부 한번 먹어볼게요. 두부. 아 뜨거. 그리고 먹다 남은 제가 고추참치는 왜 갖고 왔냐면 김에다가 밥을 넣고 다이어트하느라 밥을 반 공기밖에 못 먹으니까 밥을 아껴 먹게 돼. 여기다가 딱 고추참치를 이렇게 김에다가 우리 학교 다닐 땐 엄마가 아 미안 도시락 못 샀다 이러면 그냥 고추참치 하나 사가면 끝나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김치와 참치 한번 먹어볼게요. 참치. 아 내가 진짜 김치찌개 끓여서 한번 이벤트 해주고 싶다. 나 김치찌개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네. 제가 아마 겨울쯤에 먹방 해가지고 김치찌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이벤트 해볼까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밥도둑. 제가 찌개에다가 칼칼하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살이 찌나봐요. 저염으로 먹어야 되는데. 찌개는 원래 국물이 많으면 안 돼. 쫄아야 돼. 쫄아야 제맛. 지금 이벤트 하셔도 돼요. 이 날씨에는 가다 상하죠. 두부 때문에. 하정우 김먹방. 김치찌개를 좋아해, 된장찌개를 좋아해. 연기.
김치 볶아서 끓인 거, 예, 볶아서 끓여야죠. 저는 김치찌개 어떻게 하냐면요. 남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엄마 스타일로 저는 끓이는데, 김치찌개 넣을 때 돼지고기를 넣을 경우에는 기름이 필요 없지만, 참치만 넣을 경우에는 기름이 조금 모자라요. 집에 있는 식용유나, 아무튼 기름을 조금 두르고, 거기다 마늘을 먼저 볶아요. 그 다음에 마늘 향이 막 진동할 때, 그때 김치 투입, 김치를 볶아요. 그 다음에 김치 국물을 넣어요. 그래서 끓여요. 보글보글 끓었을 때 두부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또 보글보글보글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참치를 넣는데, 저의 참치 김치찌개 포인트는 참치 기름을 다 넣는다는 거. 참치 기름을 말끔히 다, 그 안에 참치 기름 막 건더기 남았을 때 김치를 넣어서 버무려서 참치 기름을 다 넣어야 어느 정도 지금 기름진 김치찌개 느낌이 나요. 근데 김치찌개는 김치가 맛있으면 뭐 조미료 거기서 더 안 넣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만 끓여도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그리고 전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살짝 지저분할 수 있지만 참치랑 김치랑 두부를 듬뿍 넣어가지고 비벼 먹어야지 이제. 된장찌개도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두부를 으깨가지고 밥에 비벼요. 이렇게. 아, 맛있겠다. 요거 한 입 드실 분? 완전 맛있겠죠? 비주얼은 별론데, 이렇게 먹어야 돼. 이 칼칼한 맛. 아. 마님! 쌀밥을 주시옵소서, 마님! 저는 좀 찌개에 두부를 많이 넣어요. 두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찌개에 있는 두부는 너무 맛있어.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아침으로 김치찌개를 새벽, 이제 밤에 미리 끓여놓고 주무시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라디오 듣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잠은 안 오고 야식이 땡기는데 뭐 밥 차려 먹긴 귀찮고, 그래서 부엌에 뭐 없나? 이렇게 갔는데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놨네? 그래가지고, 맛있겠다 해가지고 손으로 돼지고기 하나 집어먹어. 너무 맛있네? 이러고 좀 있다가 또 숟가락으로 두부를 두 개 집어먹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밥에다가 김치찌개 얹어가지고 막 먹고 자. 다음날 엄마가 찌개가 줄었지? 고기가 없지? 모르는 척. 응? 모르는 척. 그렇게 먹어, 맛있지.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해놓는 거야. 완전 범죄. 그렇게 먹다가 이제 또 다 먹어버리면 엄마한테 혼나는 거고. 아, 밥이 모자라. 아이씨. 두부라도 다 먹어요. 여기는 두부 다 먹어야지. 저는 근데 원래 식습관이 밥보다 반찬을 더 많이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라 밥은 많이 못 먹지만 두부를 왕창. 두부를 이렇게 넣고 김치. 찌개는 꼭 뚝배기에 먹어야 되는 게 잘 안 보이나 보다. 이게 보여야겠다. 뚝배기에 먹어줘야 뜨거운 게 계속 유지가 돼요. 어머, 어떡하지? 붙었어. 어떡하지? 이 박스와 뚝배기에 붙었네. 아, 떨어진다. 아, 뜨거. 네.
오늘 참치 스페셜이야. 고추 참치, 참치 김치찌개. 근데 원래 찌개가 그때그때 좀 맛이 다른데, 아 오늘은 진짜 잘 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너무 맛있어. 김치찌개에서 엄마의 맛이 나. 자취생활하면서 찌개만 들고 있어. 완전 짠데 그냥 먹어. 깔끔하게. 어, 짜! 국물이 진짜. 저 왼손잡이 아니고 오른손이에요. 좌우반전이라서. 오. 진짜 국물이 소주를 부른다, 소주를 불러. 아, 이 정도 국물이면 그냥 소주 한 병 그냥 막 들어가죠, 그쵸? 아. 밥이 없어. 밥이 모자라. 밥이 모자라, 밥이. 아, 이 정도 찌개는 근데 한 번 더 먹어야죠. 이렇게 해서 제 손, 입이 닿잖아요. 이게 침이 닿잖아요. 그래서 먹고 나서 한 번 끓여놓으면은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아침에 또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밥을 더 못 먹으니까 두부를 다 먹겠습니다. 아, 뜨거. 아, 이게 막 인중에 땀나요. 찌개는 식어도 맛있죠? 맞아, 식어도 맛있어요. 이 두부가 지금 두부보다 내일 아침에 두부가 더 맛있다. 여기에 다 양념이 배가지고. 저 오늘 다이어트 식단은 아니죠. 김치찌개 살찌죠. 그래도 밥이라도 줄여 먹는 거지. 채팅창에 이글스님하고 50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 먹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50개님? 50개님이 50개로 쏘셨어요. 배 더 나오겠어요. 아까 좀 배 좀 들어갔었는데. 괜찮아. 엉덩이를 살찌움으로써 허리를 얇아 보이는 효과. 엉덩이를 더 살을 채워서 허리가 얇아 보이게. 아, 더워라. 아, 여기서 밥을 반 공기 더 먹고 싶지만, 하, 참아야지. 아, 인간적으로 너무 짜. 한 숟가락만 먹자, 한 숟가락만. 밥 한 숟가락만 갖고 오자. 여기는 두부만 더 먹게.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 사람이. 그쵸? 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딱 한 숟가락 갖고 왔어요, 한 숟가락.
숟가락. 아 이거 너무 조금 갖고 왔죠. 저 딱 한 숟가락. 아까 고추 참치만 먹으니까 너무 짠 거야. 이거 고추 참치 양념 다 먹어야 되거든. 나 그 지저분히 비벼 먹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하지? 자취생들은 뭐든지 잔반 처리를 깔끔하게, 재활용 버리기 편하게. 아, 이 고추 참치 소스 너무 맛있어요. 여기다 두부를 하나 으깨서. 원래 초등학교 때 유행했었는데 개밥 만들어 먹기. 이것저것 다 섞어 먹기. 우리 동네 마트에서 아이고 떨어졌다. 요 조그만 캔인데 안심따개로 요 조그만 캔이 1,000원이거든요 이게 딱 저한테 양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먹기 딱 좋아. 1,000원짜리. 자, 고추 참치 클리어. 선배님은 무슨 방송 하신 BJ인가요? 다양합니다. 교육, 댄스, 노래, 먹방, 요즘은 야외 방송까지. 멀티플레이어. 조만간 메이플2도 해보려고요. 역시 김치찌개는 이 김치가 확 익어야 돼. 김치찌개는 계속 밥을 먹게 하는 마법의 근데 김치찌개 먹고 국물이 나중에 없잖아요? 그럼 다음에 끓일 때 국물을 아주 조금 넣어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좀 더 넣는다던가 그러면은 다시 또 맛있어져요. 예, 참치 김치찌개입니다. 원래 집에 청양고추가 있으면 청양고추도 넣을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청양고추가 없어서 안 넣어서 그렇게 맵진 않아요. 밥을 더 드세요. 안 돼. 나 지금 이미 한 번 추가했어. 두부만 다 먹지 뭐. 두부는 내일 끓여 먹을 때 또 더 추가해도 되니까 여기는 두부는 올 클리어 하겠습니다. 다 먹었네. 요만큼 냉장고에 잘 넣어놓고 내일 두부 넣어서 더 한번 끓여 먹어요. 자, 요거 두부 비벼 비벼. 근데 저는 김치찌개 두부를 좀 이렇게 작게 써는 거 좋아해요. 한 입에 딱 넣게. 두부가 너무 크면은 썰어 먹어야 되니까. 자, 이게 제대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두부 너무 좋아. 두부 좋아. 두부 좋아. 두부 주세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저는 BJ도 하면서 쇼핑몰도 합니다. 예, 쇼핑몰 CEO 겸 방송인.
제가 교육 방송도 할 수 있으니 하고 있으니까 교육인도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직업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학원 강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5월 달에 사업 소득으로 이제 세금을 내니까 직업으로 봐야죠. 세금을 엄청 많이 내니까. 한국사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전공이에요. 역사 교육. 아. 내 위는 왜 이렇게 길어서 포만감을 못 느끼는 거지?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물을 안 먹었구나. 이 짠찌개를 먹은 후에 이 먹는 물의 맛. 야, 생방입니다, 피들스틱님. 임용고시 한번 봤는데 임용이 아니라 임용. 미음님 임용고시. 임용 교수 임용할 때 그 임용. 한번 봤는데 그 뒤로 포기하고 그냥 학원 강사했어요. 수빈님 감사합니다. 언니 왜 이렇게 적게 드세요? 두 번 먹은 거야 밥. 원래 진짜 반 공기만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결국 반 공기를 더 먹었어. 어떡해. 이따가 스쿼트랑 플랭크 하고 자야겠다. 자, 오늘 먹방은 그냥 김치찌개 먹방은 여기까지. 그냥 저는 집에서 주로 이렇게 먹어요. 찌개 하나에다 밥에다가 뭐 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너무 반찬이 없다. 계란 후라이 김 밥. 계란 후라이 집 계란 후라이랑 김이랑 밥이랑 이렇게 아침에 먹기도 하고요. 계란 후라이 두 개 먹기도 하고. 주로 이제 자취생들은 다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엄마가 차려줘야지 이제 이런 10첩 반상 먹죠. 자, 아무튼 오늘 먹방은 심플하게 여기까지. 오늘 김치찌개 진짜 맛있었다는 거. 와, 이거는 제 인정. 이거 진짜 비주얼도 장난 아니죠? 진짜 진하고 맛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먹방 끝.